하이 여러분, 그럼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저번에 악어를 제가 좋은 곳에 분양을 보내고 나서 제가 동물원을 구경시켜드렸죠. 굉장히 이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국내 최초로 제가 아쿠아가든 400평 이상 규모의 최대 규모의 수족관 카페를 제가 오늘 구경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잠깐 올라가서 봤거든요. 진짜 엄청 이쁩니다. 바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이제 좀서 크리스마스인데 이게 영상이 언제 올라 모르겠지만 아주 그냥 가슴이 그냥 뭉클합니다. 나는 이제 솔크다. 아, 저번에 구경 못하신 분들은 1편으로 보세요. 자 바로 여기 2층으로 올라가면은 대박입니다. 이따 보시면 알아요. 자 들어오겠습니다. 자 역시 아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아이 와 너무 여기 임팩트 있는데요. 너무 이뻐요. 와 지금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들. 어이구 여기 보이십니까. 아로하나도 엄청 이쁘고 혈액무에다가 야 이거 보세요. 얘 좀 특이하게 생겼다 여러분들. 약간 레드테일 캣피시랑 타이거 쇼베리랑 좀 섞인 것 같지 않아요? 어, 이런 애도 있고 화크는 뭔가 계속 얌얌쩝쩝 뭔가 먹고 있고. 아 근데 이런 어항 하나만 있으면 진짜 좋겠다. 여기 아마존 가오리도 있고요 여러분들. 폴리테루스에다가 오스카에다가 혈액무에다가 오 얘 뭐야 이거 엄청 큰 고대어가 있는데. 가물치에다가 오, 되게 많은 생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거 아시아나 아로하나 말고 제가 이번에 실버 아로하나 잡아서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거든요.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어종인데 플래티넘 엘리게이터가 이게 아마 푸른상어님이 번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박이죠.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되게 우아해요. 그리고 다음에 다트니어도 있네. 그냥 민물 돔같이 생겼죠. 그리고 여기 오, 와 여기 호주페어가 숨어있네. 호주페어 와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런데 이것도 진짜 이쁘다. 아마존에 서식하는 디스커스 얘네가 색감이 워낙 다양해가지고 진짜 좋아하는 어종이면서도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어종인데 이거 이렇게 색깔별로 넣어놓으니까 또 그런 나름 매력이 있네.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장난 아닙니다. 진짜 물고기들도 엄청 많은데 여과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이뻐요. 와 아 또 전에 뵙...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작가님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 잘 지내셨죠? 네. 와 근데 여기 오니까 뭐 테라리움도 엄청나게 많고 장난 아닌데요? 근데 여기 언제 오픈한 거예요 도대체? 여기 수족관은 지금 두 달 정도 됐어요. 두 달이요? 네. 어, 왜 딱 몰랐지? 하여튼 두 달 정도 됐고 1층 같은 경우에 동물원 같은 경우에는 언제 오픈한 거예요? 동물원은 지금 12월 15일 날 오픈했죠. 아 그래요? 참고로 여러분 지금 12월 초입니다. 아 아무튼 어, 여기 엄청 규모가 큰데 여기 몇 평 정도 될까요? 여기 한 420평 정도. 420평이에요? 네 지금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비바리움이라는 거는 이제 살아있는 식물 넣어서 살아있는 생물 넣어서 이제 뭐 이렇게 키우는 그런 장이고 이거는 뭐라 하죠? 테라리움? 와. 이거는 테라리움인데 네. 이 용기에다가 만든 거는 와디언이라고 저희 예전부터 봐왔지만 여러분들 이거 진짜 이쁜 것 같죠? 그리고 여기 인상적인 게 여기 보면은 거북이들이 엄청 많아요. 자연에서 서식하는 그런 뭐 리퍼쿠터라든지 뭐 붉은기 거북이라든지 페니슐라쿠터 막 이런 것들이고 여기 지금 보면은 중간중간에 테라핀이 섞여 있고 미국 거북이도 섞여 있네요. 커먼머스크랑 레이저백이랑. 와 지금 그 촬영 오셔가지고 지금 앵무새랑 놀고 있어요. 여기서 우승자가 나오겠죠? 와 진짜 보면 볼수록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홍용이라고 하나? 이거 무슨 용이라 하죠? 진짜 멋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일렬로 쫙! 와 이거 봐봐 버터플라이 코인가? 그쵸? 지금 보면은 얘가 엄청 큰 애가 한 마리가 있고 지금 새끼들이 이렇게 있는데 막 딸 졸졸 따라다니거든요? 그 연출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우와 대표님 여기 어항 몇 메타인 거예요? 이거 26m 아마 제가 만든 어항 중에 가장 큰 거예요. 진짜 대박이다. 네. 와 심지어 여기 피콕패스도 들어갔네.
보이세요 여러분들? 아마존 베스. 아, 잡지를 못해. 빼야 되는데 잡지를 못해. 아, 너무 빨라서 못 빼고 계신 거예요? 네. 오, 아, 피콕 베스가 사료 먹네. 와, 이게 준비는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아, 철거부터 공사까지 45일. 와, 여기 지금 규모도 상당한 것 같은데. 네. 제가 저번에 동물원은 봤잖아요, 1층. 근데 여기 2층은 몇 평이죠? 1층은 동물원 200평. 네. 여기는 420평이요. 여기 오셔서 사실 이게 구경하는 것만 해도 약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고, 여기는 또 독특하게도 그 음식도 하신다면서요? 네. 저희가 이제 웨스트하프까지 해서 피자, 스파게티, 뭐 스테이크 이런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5성급 호텔 셰프님들입니다. 아, 진짜요? 저번에 그 뭐야 기흥점에서는 이제 커피만 먹고 그랬는데,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아, 이게 카메라에 잘 안 담겨요. 이 엔젤피쉬라는 건데, 약간 이 작가님들, 여기 아쿠아스케이핑을 하시는 작가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작가님들이 손수, 사실 이건 제가 빨리 만들었어요. 대표님이 빨리 하신 거예요? 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빨리 했어요. 아, 대충 빨리 했는데 되게 이쁜데요. 아, 이게 대표님 성함이 써있네. 명판을 보시면 작가님들이 어떤 작가님들이 만들어 놓으신지 아실 수가 있는데, 여기 컨셉 자체가 살아있는 식물이랑 이쁜 열대어들이 이제 조화를 이루는 약간 관상 포인트들이 있는데, 와, 이것도 진짜 이쁘다. 이건 누가 만들었죠? 이건 이한 조재선 작가님. 아, 조재선 작가님. 역시 클라스가 다릅니다. 야, 이건 진짜 따라할 수 없는 건데, 이것도 사실 열심히 배우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할 수 있거든요.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새로운 직업이잖아요. 그쵸? 그쵸. 이제 학교에서도 아쿠아스케이핑 학과라고 생기고 있어요. 네네. 일단 특성화고들 먼저 시작이 돼서 하루에 한 2시간씩 수업이 있더라고요. 네. 저희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 네, 곧 클래스 수업을 저희도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시작은 아쿠아가든 아닌가요? 그쵸. 근데 저희가 너무 많아요, 일이. 제가 여기 이제 아쿠아가든을 진짜 좋아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이게 이런 색다른 직업도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정말 자주 오는데, 여기가 진짜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진 것 치고는 지금 다듬어지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약간 우아하면서도 분위기 좋은 그런 카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여기 보면은 진짜 이런 것도 살아있는 이끼들도 하나씩 다 해놨는데, 이 살아있는 이끼가 그 공기청정기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냐면, 근데 이 이끼는 일반 공기정화 식물의 약 30배의 정화 능력이 있어요. 약간 그런 자연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집에서도 적용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대표님, 혹시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 준비하시는데 대략적인 비용이라 해야 되나? 제 생각에 몇 백억이 들어갔을 것 같은 느낌인데. 비용 이슈가 되긴 하는데. 네네. 일단 다른 아쿠아 가든에 비해서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느라고. 아, 많이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갔죠. 네, 그때 몇십억 들었어. 와, 진짜 대박이지 않습니까? 동물원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 동물원이 더 많이 들어가요? 아, 지금 1층, 2층 따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1층 지금 동물들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네, 전 동물이 이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아, 그쵸. 근데 또 요즘에 또 동물법도 많이 강화돼서, 네, 유기적 이체험 만지는 거 다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잘 지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려다 보니까 장은 커지고 말이 좀 줄여야 되고. 와, 와, 그리고 여기 지금 분위기 연출도 너무 멋있는데, 저 여기 붕어같이 생긴 애 처음 보거든요? 와, 이런 친구들은. 기봉이라는 애고요. 얜 파쿠예요. 사람 이빨처럼 이빨이 생겨요. 인치어 있는 친구들.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의 그 남자의 그 먹었다는. 네, 맞아요, 맞아요. 얘네들은 이제 브라질에서 탐바키라고 하는데, 실제로 엄청 자주 즐겨 먹는 어종입니다. 근데 진짜 맛있어요. 숯불로 먹도 먹고 쪄서도 먹고 다 먹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 어종인데, 얘네 물속에 있으니까 안 들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귀 막아라. 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피콕베스. 아무튼 지금 여기 보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손이랑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만한 물고기들을 그냥 옆에서 볼 수가 있는 자체가 너무 좀 신기해요. 예, 카페처럼 놀러 왔다가 볼 수가 있는 건데, 와, 존경스럽네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연출할 수 있다라는 게.
와, 지금 저쪽에서 지금 계속 촬영하고 계세요. 와, 이 해수 이거 뭐야? 다시 연출할 거예요. 아, 너무 이쁜데요? 이게 망가진 거라고요? 다 무너졌잖아요. 아, 그래도 제 눈엔 너무 이쁜데 더 이쁘게 하실 수 있다니까 나중에 또 보면 되겠네요. 여기 지금 뭐 고비 계열부터 니모, 담셀, 엔젤피쉬 막 다 들어갔네. 청소 물고기부터 해가지고 되게 이쁘지 않나요? 오! 롱온! 롱온 카우피쉬. 맞아요. 마스코트. 아, 마스코트예요? 와, 여러분들 이게 보고 종류인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비슷한 뿔복 종류가 살긴 살거든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애들 나중에 제주도나 남해안에서 보시면은 한번 구경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퍼플러 크라운이라고 니모 흰동가리 계열인데 이것도 개량에서 좀 다른 거거든요.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 달라요. 잘 보면은. 아, 근데 대표님, 네. 아까부터 방송 계속 찍고 있잖아요. 네. 저기 뭐 하시는 거예요? 저기에서? 저분들은 요즘에 이제 하는 SBS 유니버스 티켓? 옛날에 프로듀서 100명처럼 이제 아이돌 하는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돌이신 거예요? 아니면 아이돌 되시려고? 이제 요즘에 뭐 글로벌 네. 스타가 나올 수도 있겠죠. 아, 진짜요? 눈도장 찍어야 되는데. 오, 우와. 우와, 이거. 혈액무 종류인데 색깔이 다 다르네. 그리고 여기 심지어 초록버거가 사이즈가 이렇게 큰 거 처음 봐요. 저는 초록버거를 맨날 봐봤자 진짜 손톱만한 것만 봤었거든요. 아까 여기 옆에 대형어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대형어들보다가 정신 팔려가지고 못 봤는데 와, 얘 가물치 봐봐. 눈이 새빨갑니다. 이런 매력적인 어종들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잠깐만 여러분, 저 지금 처음 보는 거 있는데 이거 그거 아니에요? 아프리카 아로하나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약간 아프리카 아로하나 같은 느낌? 저 보기 힘든데 파코야 좀 비켜봐라. 이거 여기 오스카라고 하는 그런 어종도 있고 여기 이제 스포티드가 고대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진짜 큰데 이제 자이언트 구라미. 아시아계 뭐라고 해야 되나, 틸라피아라고 봐야겠죠. 뭐 틸라피아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아,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작은 아마존이 있었구만. 여기 있는 애들은 시클리드 종류인데 굉장히 화려하죠. 와, 저도 언젠간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연출을 하고 싶습니다. 오, 저기 식당이 있어 바로. 너는 뭐니? 여러분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몇 초에 어떤 어종들이 있는지 좀 이름 아시는 거 사소한 거라도 댓글로 좀 남겨주셔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새로운 작가님이시죠? 아, 네. 반갑습니다. 와, 너 뭐니 너는? 배추예요. 아, 이름 배추예요? 네. 어, 배추야. 안녕. 착하나요? 네. 근데 왜 얘가 이름 배추예요? 하얀데? 안에 날개를 들어오고 있는 엄브렐라 카카투 특징인데. 아~ 안에 노랐습니다. 그래서 아~ 알배추가 배추라. 야, 너 알배추구나. 아, 성은 알이고 이름은 배추요. 아, 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수족관 끝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때 못 봤던 배추도 있고 여기 카피바라도 있어요. 이름 뭐예요? 맹구요. 맹구? 진짜 맹구로 된 거예요? 네. 어이구, 맹구야. 너는 이제 이름부터가 좀 억울하네. 근데 여러분들 얘네가 진짜 브라질 또는 아마존 전역에 이제 서식하는 그런 세계에서 가장 큰 설치류 중 하나인데 너무 이쁩니다. 아, 다음에 또 다루도록 하고 우선은 오늘은 이렇게 2층 한번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 국내 최초예요. 안녕. 악수. 멀치. 어우, 너무 친숙해 애들은.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1편에서 2편 그리고 아직 안 들어온 동물들까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추후 굉장히 다양한 동물들, 우리 한국에 거의 없는 그런 독특한 친구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우선 2탄까지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까지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